머리가 너무 무겁고 앞머리를 기른다고 하고 네. 전체적으로 머리는 다듬을 거야. 근데 머리가 너무 무겁다. 그거지? 네.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앞머리를 시스루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시스루?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려면은 이쪽 머리를 길러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넘긴다고? 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리면서 시스루를 하고 싶어갖고요. 최선. 약간 이렇게 하트 헤어 하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시스루로 이렇게 다 내려서 한다는 거야? 약간 이런, 그러니까 내려서도 하고 벌려서도 하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그러려면 여기가 이렇게 길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를 기르고 있거든요. 여기는 길러도 네. 돼요. 여기는.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데가 좀 무거워가지고. 네. 일단 앞머리는 네. 시스루. 네. 뒤에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머리를 뒤로 다 넘겨야 되고? 네, 저는 다 넘겨야 돼요. 애교 머리를 약간 살짝 한 분도 있는데 저는 안 어울리더라고요. 옆머리를 다 길이로 넘기잖아. 네. 넘기기 때문에 속라인에서는 층을 좀 많은 데로 생각해. 속라인에서요? 윗라인으로 어차피 다 넘길 거야. 그게 투블럭이에요? 네가 느꼈을 때는 투블럭일 수도 있어. 그 투블럭이요? 쫄았니? 네. 많이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느낌이 먼저 그냥 살이 보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여성스럽게? 그럼 여성스럽게 지금 네가 넘길 거잖아. 네, 지금 싹 다 넘기고 있어요. 넘길 거니까 어차피 안 보이는 부위에서나 무게감 빼도 되는데 수술 너무 많이 쓰게 손질할 때도 불편하거든. 네. 그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안에서 이렇게 부분 좀 무게감 자체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저 되게 곱슬이에요. 응? 곱슬 있어. 곱슬? Yeah.
네.